다음 선수는 조선대 소속 김한울 선수입니다. 네, 김한울 선수 작년 대회 때는 이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해서 경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주 각오가 남달랐어요. 네. 김한울 선수 지난해에 목포에서 있었던 월드컵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예, 목포 월드컵 때 아, 그 이전에 네. 또 그 청소년 대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때부터 아주 짧은 머리를 네. 예, 하고서는 이번 시즌부터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네. 광주의 파워를 보여주겠다. 네. 예, 그리고 나왔었어요. 김한울 네. 선수. 네. 네, 그래서 지난 이 대회에서는 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또. 네. 네, 특히 또 광주의 김홍일, 김한울, 조승훈. 그렇죠. 이 광주 3인방이 네. 항상 언제든지 이 우승권에 근접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 없어요. 다른 선수들 이 선수들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긴장하죠. 아, 그렇죠. 전부. 그러면 그 세 선수들끼리도 뭔가 이제 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네, 네, 평소에 훈련할 때도 그렇고 네.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뭐 같이 있을 때는 아주 좋은 뭐 네. 선후배고 동료들이지만 네. 경기장에서만은 그만 결코 예 순위를 양보하지 않는 네. 그런 치열한 선수들이에요.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또 이렇게 그렇죠. 성적이 예, 좋아지는 거죠. 네, 네 김한우 선수 지금 벌써 이제 노란색 볼륨 구간까지 이제 다다랐는데요. 네, 등반 속도도 좋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김한우 선수 작년에는 준우승을 한 바 있었는데 아, 작년에 3위를 했었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또 어떤 기량을 발휘할지 기대됩니다. 근데 이제 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김한울 선수한테는 조금 맞는 루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김한울 선수 또 신장도 나쁜 편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볼더링이면 볼더링, 그 스피드면 스피드. 네.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다른 선수들보다 속도감 네. 있게 그 무브 하나하나를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한울 선수 이제 오버행 구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에 루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홀드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손목에 예, 분할을 많이 줘서 전환근의 펌핑을 가속시키는 네. 예, 저런 이제 박스형 홀드들. 네. 네, 김한우 선수. 다음까지 뻗는데. 뭐 전혀 무리가 네, 없어요. 뭐 괜찮고요. 아, 지금 저거 보세요. 네. 역시 예, 노련하죠. 네. 예, 지금 오른발을 올릴 때. 무릎으로 네. 로프를 걷어 올리면서 오른발을 네. 딛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클립을 할 때 로프를 잡기가 편해지니까요. 네, 저런 부분들은 경험에서 쌓인 그렇죠. 노하우라고 예, 할 수 있죠. 경험에 쌓인 노하우죠. 네. 네, 이 김한울 선수 이제 위쪽 상단으로 보이는 회색 볼륨 구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슬로퍼 홀드에 지금 오픈핸드로 네,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반대 중간에 있는 네. 예 원풀홀드를 생략을 했어요. 네. 김한울 선수는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키가 있다 보니까 네. 예, 원풀홀드를 잡고 가면 그만큼 또 부담이 되는데 저렇게 부담스러운 홀드는 나는 잡지 않겠다라고 아주 네. 빠르게 볼륨 위에 있는 홀드로 바로 진행을 했어요. 네. 이제 루프 구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선수들에게는 이제 6분간의 루트 관찰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과연 김한울 선수가 저 구간을 나는 홀드를 생략하고 지나가겠다라고 네. 관찰을 했을지가 또 의문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관찰을 하지 않고 김한울 선수는 지금 저 자리에서 아주 빠르게 네. 순발력 있게 판단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사실 루트 관찰 때 생각을 했던 거와 이 직접 경기를 했을 때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순간순간에 이제 네.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순발력이 어느 선수가 더 좋으냐 네. 이거는 곧 경기 경험 그리고 수많은 등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김한우 선수가 또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루프 구간에 진입을 해서 경기 펼치고 있는데 거의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경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또 손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왼손으로 잡고 있는 파란색 홀드. 예. 저 홀드에 오른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아, 손이 지금, 바뀌었어요. 예, 왼손으로 지금 계속 컨트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동작수가 많아지죠. 네. 왼손으로 파란색 홀드로 진입을 했다가 밑에 노란색 홀드로 내려가는군요. 네. 그냥. 이제 직벽 구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한우 선수. 이제 펌핑을 좀 풀어주면서. 자, 지금 시간은 지금 2분 44초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네, 시간상으로는 뭐 큰 무리는 아니에요. 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예, 완등을 하기에는 예, 충분한 그렇죠, 시간이 남아 시간이에요. 있습니다. 아, 지금 오른손 아주 좋아요, 그립이. 네. 그렇죠. 지금 위쪽을 예, 눌러 잡아야지 몸을 진행시킬 때 손이 빠지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직벽 구간 안전하게 지금 진입 성공을 했고요. 네. 지금 정도라면은 김한우 선수 완등까지는 네.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한우 선수. 네, 첫 번째 완등자가 될 것인지. 아, 지금 관객들도 예,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2분 남았어요. 네. 예, 등반 시간 8분이 주어지고 있는 결승전. 네, 작년보다는 1분이 더 주어지는 8분이 우리 선수들에게 그렇죠. 주어졌는데 과연 완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네, 모두가 지금 완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위험하기는 했는데요. 네. 버텨냅니다, 김하는 선수. 네, 그렇죠. 아, 지금 약간 미끄러운 듯 하니까, 네, 초크를 다시 한번 묻히고. 네. 아, 그렇죠. 예, 네. 오른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게스트. 제 완등. 네, 나왔습니다. 마지막 클릭까지. 네, 성공합니다. 네, 김하늘 선수. 네, 남자 난이도 결승전 첫 번째 완등자가 됩니다. 네, 등반 시간은 6분 42초가 에, 기록이 됐고요. 아, 김하늘 선수 마지막 순간. 아, 마지막 네. 순간에 오른손 예, 끝까지 버텨줬는데. 그렇죠. 아, 아주 정신력이 대단한 대단합니다. 선수예요. 네. 거의 힘을 다 써가면서 예, 경기를 펼쳤다고 그렇죠. 볼 수 예, 있는데. 저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른손이 빠지면서 추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김한우 선수 오른손 손목이 아주 강한 선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